김은빈입니다. 저는 지금 아이들의 꿈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키워줄 수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. 과연 어떤 곳인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. 저와 함께 가보시죠. 따라오세요.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복합문화공간.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. 저 집중하는 눈빛 좀 보세요. 과연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열심히인 거죠? 동물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다 놔줄 그런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.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요. 우와. 여기다가 오 이거를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시도를 해봐서 이게 실패했을 때 이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. 와,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아이들. 아 여기 올려질 것 같죠? 어. 우와 잘 되네. 화이팅! 자 해보세요. 자 연우. 만들기가 끝나고 직접 상자 올리기에 도전해 보는데요. 아슬아슬 조심조심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았습니다. 잘했는데 발꿈치를 들었는데 떨어져버렸어요. 그게 키가 좀 작아서? 네. 실패할 건지 알았어요. 정해진 규칙에 맞춰 차례차례 도전을 이어가는 아이들.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성공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데요. 이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지역사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요.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더 나은 꿈을 찾기 위한 하나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토대로 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. 창의력 교실이 끝난 후 또 다른 곳을 찾아갔는데요. 저긴 것 같다. 여기다. 제가 찾은 곳은 옥상에 있는 풋살 경기장이었습니다.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축구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애들이 이제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스텝 훈련이랑 이제 드리블, 패스 훈련에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슈팅이랑 게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울 수 있도록 네,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, 자리에서 차고 잡는 겁니다. 그렇죠? 한 번씩 오른발, 왼발. 단순한 동작이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는 아이들. 그냥 다 재밌어요. 다 재밌어? 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누나도 한번 가르쳐주면 안 돼? 네. 어? 그냥 차는 거예요. 그냥 차는 거래요. 와, 배워보고 싶어서. 오, 이렇게. 그럼 누나도 한 번만 해볼게. 누나 엄청 잘할 수도 있어. 네. 그렇지. 강사님의 코치를 받으며 축구의 기본 동작과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는데요. 이런 실체 활동은 아이들의 자신감과 협동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재밌어요.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? 축구하는 거예요. 축구하는 게? 네. 왜 축구하는 게 재밌어요? 공을 차니까. 아, 공을 차니까. 처음에는 이제 쭈뼛쭈뼛 하던 친구들도 이제 친구들과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진해서 먼저 손도 들고 이제 직접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서 점차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